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어느덧 22대 총선이 4월 10일 날 끝나고 한 20일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4월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720일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됐었고요. 이 윤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민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대는 컸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좋게 말하자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정치의 복원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분을 같이 있었으나 제가 어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안전 좌석 자체가 마주 보지 않았더라고요. 옆에 앉고 배석자 3명이 쭉 앉는,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이 그런 식의 좌석 배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좌석 배치를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 뭐 정책수석, 예? 그 대변인, 뭐 이 정책위 의장, 예? 대변인 뭐 이렇게 늘 비서실장 양쪽에 3명의 배석자들이 같이 했지만 대체로 보면은 대통령과 야당 총재가 마주 보고 있고 그 옆으로 앉든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배석했습니다. 요즘은 뭐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마주 보고 아마 옆으로 이렇게 세 분이 이 배석한 이 그게 맞았지 않나 싶은데, 영수회담이 대통령과 야당 총재, 야당 대표와의 720만의 회동인데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지 않고 옆으로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장면부터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누가 그런 자리 배치와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했다면은 이재명 대표와의 서로 눈을 마주치고 하는 대화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첫 걸음이고, 그 다음에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두 분이서 혹은 정치 지도자끼리 만남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때는 제발 그 좌석 배치를 서로 마주보고 눈을 보고 대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총선 민심이,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을 바라는 민심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어제 영수회담에서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조는 옳다고 했던 입장을 다시 확인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5,400자 원고를 15분에 걸쳐서 읽었죠. 대통령실에 있는 그 카메라 기자들이 처음에 서로 그 인사하고 빠지려고 하니까 아니고 이러면서 본인이 모두 반응이라면 굉장히 긴 15분 동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총신 민심에서 드러났던 이야기를 다 모아서 나름대로는 그 이해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했으나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민생경제, 이체 양명주, 민주당이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이태원 참사, 이, 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주,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정치 회복과 외교, 네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쭉 들었고요. 그 내용은 민주당이 총선 때 계속 주장한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운을 떼우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 아마 15대 85 정도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별도 합의문은 없었고요.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 말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있는 건데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 변화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 저지난주 금요일인데 그때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율 중에서 아마 가장 최저인 23%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24%였는데 그래서 그 위기 모면용 시간 끌기에 이용했다라는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720일 동안 안 만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다. 재판에 피의자를 갖다가 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이게 의미를 두고 이 의제 중에서 의대 정원과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전향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뭔가 국정 부분에서 서로 나눔이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천연호 비서실장의 전언에 따르자면 답답하고 아쉬웠다. 그러나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입법 드라이브 명분을 강화한 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5월 임시국회부터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양곡 관리법 등 처리를 강공할 것이다. 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리기는 커녕 여야 대치 상황이 심화되지 않겠냐. 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야당의 입법 강공이 이전처럼 21대 국회의 사례들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세력의 고민이 아마 깊어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과연 그때처럼 강성 지지자를 얻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이 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마지노선 25%가 무너지고 뭐 대부분 4년 차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주년 기념회관이 이 5월 10일 날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이 3주년이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강성 지지층만 믿고 국정 운영을 계속 고호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 전체의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어제 영수회담 후에 보면은 이 흔히 말하는 조중동 보수 신문에서는 대체로 이 영수회담 기본적으로 실망이나 이 정치 복원의 신호다 계기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자 이것이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 부분이 5월 초에 민주당의 어떤 입법 강행 그리고 대통령이 그 법안을 지난 21대 국회 지속적으로 시정일관에 있던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부분에 맞닥뜨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5월 10일 날 지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5월 10일 날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에 23, 24로 20% 초반대로 나타났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반등할 것이냐 도저히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이라든지 대통령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서 보수의 초강경 세력만 빼고 무너질 것인지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제목을 윤 영수회담에서 드러난 마이웨이 강성 지지층만 보는 태극기 대통령이 되나 라고 잡았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서 태극기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 층은 탄핵 이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주창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층만 보면은 탄핵으로 가는 길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임 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이 지지율이 앞으로 지지율 상승 반전을 갖다가 깨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국 갤럽의 4월 4주차 조사 26일 발표된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 24, 부정 65%입니다. 영남을 포함 모든 지역에서, 영남도 포함된 겁니다. 70대 이상만 제외한 모든 연령, 60대까지 모든 연령이, 모든 직업이 보수부터 중도 진보, 모든 이념 성향으로부터 부정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20% 선까지 떨어서 사실상 10%대로 떨어지게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이건 엄청난 국가적 불행입니다. 87년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10%대로 떨어진 경우는 노태우, 노무현, 김영삼, 박근혜 등 네 번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임기 4년차가 지난 후반기였고 임기 3년차 되는 중반에 이처럼 낮은 지지율은 처음입니다. 아, 갤럽은 이번 주에 휴무기 때문에 조사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이 요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대전환만이 본인의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국정 기조, 민생 경제, 대외 외교, 정치 복원, 본인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5% 선이 갤럽 전환 면접 여론조사에서 무너졌는데 실제 실감나는 민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넘어서 대연정 공동정권의 그런 컨셉을 가지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를 실시해가지고 정말 국정 운영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 구축을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이 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해야 된다. 왜? 나라가 살 길이니까. 여러 군데서 보수에서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에 책임져야 될 뿐이 다시 22대 국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니까 이거는 속아 웃을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민의힘이 국회를 움직일 정말 지도자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을 황우려 전 대표님을 모셔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거듭나는 지도부를 선출하시고 22대 국회를, 108석의 국민의 대표를 지휘할 원내대표를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전환과 발 묻혀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